RxJS버전 6 코딩 연습입니다. 전체 퀴즈가 50개 좀 됐을 거예요. 번호가 지금 1년 번호가 좀 다르게 됐군요. 다시 한번 1년 번호 깨졌네요. 샤샤샤샤 좀 더 됐습니다. 52개예요. 있는데 1번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하는데 이건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니까 우리 공부했던 learnrxjs.io 여기서 왼쪽 편에 있는 카테고리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고 지나온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어요. 컴비네이션 같은 경우 이렇게 별표가 있는 것들 요것만 우리가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별표가 있는 것들 중에서도 예제를 우리가 다 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 두 개를 보고 아마 지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았던 예제들 요것들을 제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니까 중간에 있는 것을 그냥 지운 겁니다.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완성을 해서 원하는 결과 아웃풋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도출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운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채우는 것이 연습입니다. 그리고 힌트가 있어요. 힌트는 보면은 여기 import의 from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요게 힌트죠. 그리고 from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디서 이 문제를 가져왔는지 퀴즈가 다 적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creation이고 creation category 그러니까 combination이 아니라 creation category이고 그죠? 그리고 이름은 operator 이름은 무엇이고 난이도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 하고 중 하고 좀 내려가서 상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그리고 난이도별로 나누고 그리고 순서도 바꿨어요. 순서는 지금 여기 알파벳 순으로 지금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파벳 순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는 학습의 순서를 크리에이션부터 먼저 하고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콤비네이션을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테고리별로 순서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순서도 조정하고 난이도도 나누고 해서 일단 각 카테고리에 쉬운 것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놨어요. 트랜스폼도 있고 필터링도 있죠. 그런 다음에 각 카테고리별로 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들, 그죠? 요것들만 또 따로 모았습니다. 상이 지금 여기 들어있네요. 이게 상은 크리에이션 상이잖아요. 크리에이션 상이고 순서를 밑으로 맞춰놔야겠네요. 어디 갔나요? 또 넣으면 되겠군요. 순서가 지금 조금 안 맞는 게 있는데 제가 맞춰놓을게요. 맞춰놓을 테니까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중간 거 하고 그런 다음에 어려운 거 하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맞춰놓을 테니까 그대로 한번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Q가 있고 A가 있어요. Q는 스택 브릿지로 연결될 겁니다. 이런 스택 브릿지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포크를 해서 여러분들의 계정에다가 복사를 해서 그대로 코드를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그죠? 지금 이건 제 계정이잖아요. 제 계정에 있는 걸 그대로 쓰지 말고 이름이 나와서 example2의 observable from promise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의 계정 지금은 제주로 계정입니다만은 제주로 계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정에다가 포크해서 그런 다음에 코드를 완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 해답은 각 파트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거 크리에이션의 프라임의 엑스사이즈 3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또 설명을 해서 강의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 강의 영상을 올려서 보셔도 되고 그래서 QA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링크 들어가시면 바로 요 연습 문제가 있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엔셀이에요. 엔셀 Q&A 저 Q 여기는 스택브릿지에 제가 일부 코드를 지워놓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그런 퀴즈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여기는 각 퀴즈의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의 연습 문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전체 52개예요. 쉬운 것부터 좀 난이도를 올라가면서 쭉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만만한 거는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시간을 좀 두고 어쨌거나 쭉 풀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RxJS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버전 6가 아니고
ES6인가 EX7, EX8까지 지금 이제 2017년이니까 최신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신의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지식도 같이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코스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 그죠? 코딩 백그라운드 지식을 올리기 아주 좋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건너뛰지 말고 여기 있는 문제들 1번부터 52번까지 그렇다고 정답을 바로 보지도 말고 일단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보고 그런 다음에 정 안 되면 정답을 참조해서 완전히 이해를 한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로 건너오시면 됩니다.